디나이다, 디나이다, 달에게 디나이다. 똥나니 떡상하게 해주소서. 달은 지구의 위성이자 지구에서 가장 관측이 쉬운 천체입니다. 실제로 달의 모습을 가까운 거리에서 보면 그냥 울퉁불퉁한 표면을 가진 회색의 천체라서 별로 예쁘지 않지만 지구에서 밤에 본 달의 모습은 태양빛이 반사되어 노란빛이 나며 때에 따라서 보름달, 반달, 초승달 등 다양한 형태로 보이기에 매우 황홀해 보입니다. 동양에서의 달은 그 아름다움과 신비로움으로 인해 매우 중요한 문화적 상징물입니다. 달에게 소원을 빌거나 기원하는 풍습이 있지만 서양에서의 달은 음산한 기운을 내뿜는 이미지로 늑대인간이 보름달 밤에 더욱 무섭고 강력한 존재로 묘사되며 달이 늑대인간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인식되기도 합니다. 지구상의 달은 고대부터 인간들의 큰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달의 변화를 지켜보고 달의 상태에 따라 농사 일정이나 양식, 채집 등을 결정하는 등 달은 인간들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에 따라 인류는 달을 연구하고 관찰하기 위한 기술과 방법을 발전시켰으며 달에 대한 관심도는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20세기 이후 인류는 달에 인간을 보내는 우주 탐사를 시작하였습니다. 1969년 아폴로 11호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의 우주 탐사를 통해 달의 지형과 지질학적 특징, 그리고 달에 대한 이해가 크게 발전하였습니다. 달은 현재까지는 지구상의 대부분의 자원을 공급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미래에는 달이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달은 지구보다 매우 적은 중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력의 부족으로 인해 달의 표면에 있는 물질은 지구보다 쉽게 추출할 수 있습니다. 달의 표면에는 수소, 헬륨, 티타늄, 철, 금 등 다양한 광물 자원이 존재하며 이러한 자원들은 우주여행과 탐사를 지속하는 데 필수적인 자원입니다. 가장 중요한 광물 중 하나는 헬륨3입니다. 헬륨3는 지구에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풍부하게 존재하며 핵융합에 사용되는 물질 중 하나입니다. 헬륨3는 태양 표면에서 발생하는 태양풍에 의해 달 표면에 쌓이게 됩니다. 헬륨3는 지구에서 얻는 것보다 더 적은 에너지로 추출될 수 있으며 핵융합 발전소에서 사용될 수 있는 첫 번째 천연원료입니다. 헬륨3 1g의 열량은 석탄 40톤에 맞먹습니다. 100만 톤 정도 묻혀있는 달에 헬륨3를 지구로 퍼나를 수 있다면 약 1만 년간 에너지 걱정은 없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국은 이러한 달 자원 개발 분야에서 선도적인 입지를 구축하기 위해 아르테미스 합의를 통해 달 탐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이 헬륨3 채굴 분야에서 뛰어난 기술력과 경쟁력을 갖추게 된다면 헬륨3 채굴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달에는 다른 광물들도 발견됩니다. 이 중 일부는 지구에서 찾을 수 있는 광물과 유사하며 다른 것들은 지구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독특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달에는 티타늄, 철, 알루미늄, 실리카, 마그네슘, 칼슘 등이 존재합니다. 달에서 추출된 광물의 가치는 여러 가지 요소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러한 요소들에는 추출 비용, 광물의 수요 및 공급, 기술 발전, 경쟁업체 등이 포함됩니다. 현재로서는 달에서 광물을 추출하는 것이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드는 일이지만 기술 발전이 이루어짐에 따라 달에서 광물을 추출하는 것이 점점 더 경제적인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달에서 광물을 채굴하는 것은 아직 상용화되지 않았으며 국제법상으로도 아직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미래에는 달에서 광물을 채굴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광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고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국가들 간의 경쟁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광물 자원 채굴 경쟁은 국제적인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광물 자원이 풍부한 지역이 미국, 중국, 러시아, 유럽연합, 일본 등 여러 나라가 경쟁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국가들은 광물 자원 채굴을 위한 기술 개발 및 연구에 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쟁은 국제적인 협력과 규제가 필요한 분야입니다. 이에 대한 국제적인 협약과 규제 체계가 필요합니다. 국제우주법에 따르면 우주는 모든 인류의 공동유산이며 광물 자원은 달과 같은 천체에서 추출될 수 있지만 인류 전체의 이익을 위해 균형 있는 방식으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국제적인 협약과 규제 체계가 이러한 광물 자원 채굴 경쟁을 관리하고 지구에게 최대한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오늘 똑똑한 계란씨가 준비한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똑똑한 계란씨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발요.